20대 여성의 의문의 사망 사건을 다룹니다. 이 여성은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수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나온 사실들을 중심으로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열 차장, 일단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제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보통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이 고장이 난다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면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승객들은 이 도로 밖으로 이동하는 게 상식인데, 네. 이번 사고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 저희가 당시 상황을 3차원 그래픽으로 구성했는데요. 보여주시죠. 그제 오전 3시 50분쯤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개화터널 근처인데요. 이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이제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했어요. 조수석에 있던 운전자 남편이 갓길로 나간 사이에 이제 여성이 뒤에 있는데 발견한 3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승용차 옆에 멈춰섰지만 뒤따르던 택시와 다른 SUV 차량이 여성을 차례로 들이받은 겁니다. 구급차가 출동해서 여성을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 운전자 이미 머리를 크게 다친 상황이었어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여성은요, 갓길도 아니고 끝차선도 아니라 2차로, 그러니까 중앙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멈췄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큰 궁금증, 늦은 밤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왜 여성의 차를 멈췄냐 하는 부분인데요. 평론가님, 네. 동승자가 있었다면서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던 여성이, 20대 여성이 숨진 상황이고요. 동승자는 남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남성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차를 멈춘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주행 중에 자신이 화장실이 급했다. 그래서 차를 좀 멈춰달라고 했는데 2차선에 멈춘 거죠. 예. 아마 깜빡이는 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성은 갓길로 나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혼자 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네. 차량 뒤쪽에서 뭔가 몸을 푸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음흠. 허리를 좌우로 이제 흔든다든가 앞으로 굽힌다든가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옆에 3차로에 SUV가 한 대 와서 멈추고 그리고 택시가 차선을 바꾸면서 추돌을 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남편은 화장실이 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까 우 차장님 설명하셨지만 화장실이 급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갓길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고 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우고 이 아마 동승자가 갔다 오는 사이에 이 여성은 굉장히 불안하게 이제 차에 대기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마치 이것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듯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비상등을 켜놓고. 네, 그리고 거죠. 주행을 계속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아예 없는 텅 빈 도로가 아니라 주행량이 꽤 있는 도로라는 것을 인식했을 텐데 네. 납득되지 않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남성은 경찰, 이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느라고 차를 세운 건 맞는데 왜 그 2차로에 차를 세웠는지는 자신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뭐 정차 이유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 먼저 가장 먼저 여성을 쳤던 택시기사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차례는 없었고요. 어디서 딴 데서 나타나고 사고권 받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기사 말로는 술 냄새가 확 났대요. 현장에 있던 택시 운전기사 분께 들으니까 남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경찰이 확인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남편이 술을 마셨다면 왜 세웠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으면. 또 운전대를 직접 남편이 잡진 않았는지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예, 블랙박스로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네. 실제로 뭐 경찰도 이 택시 기사가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음주 검사를 했거든요. 음주 검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확인이 됐어요. 다만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제 자신의 운전대를 잡은 사실 뭐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나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했던 건데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팀장님, 뭐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에서는 남편이 가장 왜 정차를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망 사고가 났는데 남편을 수하게 되면 술 마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술 마셨으면 혹시 운전자인 아내하고도 술 마셨냐도 확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검돼야 되겠지만 그 차를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2차선에 서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건데 만약에 2차선에 섰다 하더라도 그 비상등을 켜놓고 야간이니까 200m 후방에 삼각대를 세워야 되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받은 건데 어떻든 이 경찰이 수사할 때는 남편은 살아 있으니까 술 먹은 경위 그리고 네. 운전을 안 한 경위 그런 경위를 뭐 조사할겠죠. 근데 지금 기억을 못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 술을 마셔서 그렇다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진술을 안 할 경우에는 하수 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블랙박스의 녹음도 가능하니까 블랙박스를 보면서 그걸 상대로 해서 추궁은 가능한 거죠. 왜 저 2차로에 차를 세웠느냐 처음 제 상식적으로 저도 생각했던 게 차량이 혹시 고장났던 건 네, 아닌가 네. 갓길로 옮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경찰이 사고 차량을 분석해 본 거 뭐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운행을 할 수 없는 고장난 상태는 또 아니었다고 하다 보니까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홍능관님은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편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다. 이게 새벽 3시 50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늦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화장실 급해서 차 좀 세워줘 하고 내렸는데 이게 2차선에서 3차선을 건너서 갓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화장실을 찾거나 무슨 볼일을 보기 그렇겠죠. 위해서 돌아오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차선 중앙차로라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만취한 상황일 것이고 그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여성 운전자 관련해서는 그 새벽 시간에 차를 모는데 술을 마셨는가? 아까 확인해야 되죠. 혹은 어떤 일정을 보냈는가? 상당히 피로한 상황이었는가?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이게 중앙차선인지 갓길인지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뭔가 있었는가? 예. 혹은 또 제가 이제 전 이 유사한 경험을 한번 경춘가족에서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뒷차량이었습니다. 앞에 2차로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을 뻔한 새벽 시간에 경험을 했는데 그때 네. 노부부 두 분이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가운데 세워버리신 경우예요. 뭐 이런 네. 경우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여성이 왜 운전을 하면서 중앙차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버젓이 거기 차를 세우고 누구나 뒷차가 추돌할까 봐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을 야기했으며 스스로 내려서 뒤에서 몸을 풀기까지 했는지 이 이유가 밝혀져야 이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예, 경찰은 뭐 현재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 그리고 가해자들 그리고 남편을 조사하면서 정차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의 규명이 되면은 사망 책임을 누가 질까 하는 부분으로 수사는 이어질 겁니다. 차를 멈춘 운전자 그리고 1차 사고를 낸 택시기사 그리고 2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 중에 이번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걸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전현 차장 일단 여성이 1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부터 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지금 뭐 숨진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부검을 지금 의뢰했다고 해요. 부상 지점과 부상 상태를 볼 겁니다. 1차 개인 택시에게 충격이 당했을 때 이때 당한 충격이 치명적인 사망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1차 충격 이후에 SUV 차량에 2차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받은 부상이 치명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봐서 1, 2차 가해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어느 쪽이 더 클 건지 좀 갈릴 걸로 보이고요. 또 부검을 통해서는 아마 이 여성 운전자가 음주나 혹시 약물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뭐 검토를 해볼 거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1차, 2차 충격을 가한 차량 운전자들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이 돼 있거든요. 이들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도로가 지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인데 저 도로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00km거든요. 혹시 100km를 넘어서 과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운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공단의 도로교통공단에 1, 2차 이 충격을 가한 차량들의 사고 당시 속도도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네.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택시 운전기사의 추돌로 인해서 여성이 사망했다는 게 부검 결과 확인이 된다면
2차 사고를 낸 SUV 차량의 운전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만일에 1차 사고 때 사망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됐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아, 무죄? 예, 다만 그 행정벌로서 네. 지금 이제 행정벌은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사실 이 부분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계속 아주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요. 네. 그 단시간에 언제 실제 사망이 이르렀는지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팀장님. 1차 사고하고 2차 사고의 간격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게 1차 사고 때문에 사망한 건지 2차 사고 때문에 사망한 건지 이거 어떻게 밝히나요? 국립과학수산부에서 그 사망자를 부검합니다 하는데 1차 사고 시에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망자의 생체 반응이 안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았을 때는 우리가 혈관이 터지면 피는 솟지만 사망한 뒤에는 피가 솟지 않아요. 생체 반응이 안 나기 때문에 1차 사고 시에 사고 난 뒤에 생체 반응이 없었다. 2차 차량은 상관없이 없는 거지만 1차 사고 때는 아직 생체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차량이 했다고 그러면 2차 차량이 책임이겠죠. 네. 어떻든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 1차 충격을 간 택시 회사, 그 택시 그 기사의 관계자, 회사 관계자 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차 사고가 있은 뒤에도 여성의 의식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자신의 그 1차 사고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사고를 낸 택시 기사 측은요. 자신이 사고를 냈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은 이미 의식이 있었고 또 2차로에 있던 여성의 차를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차로에 다른 차가 서 있어서 그 차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같은 일도 아니고 그 차 피하다 보니까 또 2차로에도 다른 차가 서 있어갖고 2차로, 3차로로 차들이 거기 정차해 있으니까 피할 틈이 없죠. 여자 충격한다 의식이 있었대요. 자기가 보호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1차로에서 또 다른 차가 오고 있길래 자기가 제지할 때 손으로 보지 말라고 마지막에 다시 2차 충격한 차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또 와서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죠. 3차로를 달리고 있다가 앞차가 멈춰서니까 2차로로 차선이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들이받았다는 건데 그리고 여성이 지금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2차로에 있던 여성을 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차량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시면 차는 2차로에 정차해 있고 3차로에 또 한 차 SUV 차량이 있었고 택시가 3차로 오다가 차를 3차선에 있는 차를 발견하고 2차로 틀리면서 성인 여성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차로에 있는 차를 발견할 정도로 한다면 2차선에 있는 비상등을 켠 차량, 그 차량을 발견 못하는 것도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물론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 200m 뒤에다가 삼각대 세우지 않았어요. 하더라도 네. 야간이기 때문에 불빛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3차선에서 서 있는 걸 봤다고 한다면 2차선에서 불빛은 당연히 봐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이지만 야간에 택시들이 과속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과속을 하다 보니까는 순식간에 그 정찰을 못한 걸로. 아직까지 뭐 그 택시가 과속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뭐 경찰이 확인할 네.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도로교통공단의 당시 운행 속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앞차가 멈춰가지고 차선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네. 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좋지 않았을까 혹은 속도를 예, 예. 조금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확실히 들어요. 사실은 이 2차선, 3차선에 나란히 서 있는 두 대 차량 앞에 정차를 했어야 가장 좋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속에 뭐 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는 최악의 경우에 아까 저 이 김 팀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행 중에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라면 3차선의 차량을 인식한 순간 2차선에도 차량이 막혀있다는 걸 동시에 인식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만약에 이게 차선을 바꾼다면 좀 커브가 급하긴 했겠지만 1차선으로 바꿔야 했겠죠. 1차선은 그때 당시에는 주행 차량이 없었고 그 이후에 뒤따른 차량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기사분의 판단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분석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수사할 게 많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 흐름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